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학의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비화 가야라고 하는 그 가야 문명의 한, 그죠? 여인의 무덤이 발견된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이고요. 순장자를 다섯 명 거느렸다라고 하니까 권력이 엄청난 게 있었나 보죠, 그죠? 네. 여러분, 순장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다, 그쵸?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묻는 사람들, 그죠? 예. 1500년 만에 드러났다. 현현이라는 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 600년, 서기 600년 정도의 무덤? 무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금동관부터 시작해서, 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예. 장식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섯 명의 순장자를 거느리고 금동관을 쓴채 묻힌 155cm 가량의 1500년 전 여인은 또 누구일까? 와, 155cm면 굉장히 큰거 아닌가요? 옛날 치고는. 예. 이제 2019년 11월 28일 경남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에서 도굴 없이 확인된 63호분의 도끼돌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니까 근데 3.8톤이나 된대요. 야, 엄청난 대형 덮개들 들어올리니까 다섯 구획으로 나뉜 무덤방에는 창녕식 토기와 살포 같은 농기구, 그다음 마구류, 말의 어떤 그런 그죠? 얻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야, 그래서 머리 쪽이 금동관이라고 하는 근데 오 진짜 출자 모양이네요. 그죠? 출자, 출자형 그죠? 날 출자형. 그래서 황남동 120 다시 2호의 창녕 보전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고이 안장된 무덤 주인공과 그 발밑에 순장자 공간 또한 뚜렷했다. 그래서 흙으로 당시에 이제 그 학예 연구실장님이 당시 흙으로 뒤덮여 있는 무덤 주인공의 경우 각종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발밑 순장자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짐작대로 그죠? 그래서 국립과학문화재연구소는 장마철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가설 덧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후속 발굴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 일체를 확인했다. 먼저 주인공 머리 쪽 부근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높이가 21.5cm 이르는 금동관. 야, 이거 뭐 비취 같은 것도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옥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물도 지금 보인다고 하네요. 이어서 관에 늘어뜨린 금동 드리개 및 금동 막대 장식. 그래서 귀쪽에는 굵은 고리 귀고리 한 쌍이 차례로 보였다. 그 다음에 목과 가슴 부근에는 유리구슬 목걸이. 와, 유리구슬 벌써 다. 손쪽에는 은반지와 은재 허리띠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래서 허리띠에는 은장도 2점과 허리띠 장식이 달려 있었다. 야, 이거 신분 되게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금동 신발을 제외하면 최근 경주의 황남동 120-2호분에서 장신구 일체를 치장하고 나타난 피장자를 빼닮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황남동 122-2호분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보면 이게 유리구슬 같은 것도 보이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은장도도 보이고 이래서 지금 무덤 주인공이 여성일 것을 추측하는 거죠. 금동관은 가장 아래에 너비 3cm 가량의 관태가 있고 그 위에 3단으로 이루어진 3개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을 세운 형태이다. 관태 아래쪽에는 구분옥 고곡과 구슬로 이루어진 금동드리개. 양측면에는 원통형의 금동막대 장식이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금동관이라네요. 와, 그러니까 지금 신라 양식의 금동관이 비화가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교류가 있었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겠죠? 다음에 세움 장식 밑면에는 관모로 추정되는 직물의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또 입쪽에서는 주인공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가 또몇점 보였다고 하고요. 이 고분군은 가야 연맹체 중 소국인 비화가야 지배자의 무덤군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모두 250여 개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도굴 없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야, 이런 거 보면 지금 잘안 보이긴 한데 흐려서 잘안 보이지만 이게 정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무슨 이게 문양이 불꽃 문양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5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63호분의 주인공은 누구냐?
장신구의 착장 상태로 신장을 가늠해 보니까 약 155cm로 측정됐다. 그러니까 인골 같은 거, 유골 같은 건 다 지금 뭐 썩어서 없어졌나 보죠. 네. 출토 유물로 보면니까 뭐 은장도 같은 걸 봐서 이제 여성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무덤에서는 주로 대도 큰 칼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 무덤의 상징으로 알려진 굵은 귀고리와 은장도가 확인됐다. 155cm면 그 당시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신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2006년 이 고분에 속한 송현동에서 확인된 인골을 완전체로 복원한 뒤 그 이름을 송현이로 붙인 바 있다. 예, 교동에 묻힌 63모분의 피장자가 여성이 맞다면 교동 마님으로 명명해야 될까? 이거 뭐 뭘로 명명하든 뭐 상관없죠. 그거. 근데 아, 무엇보다 이 무덤 안팎으로 최소 5명의 순장자가 묻힌 흔적이 보인대요. 그래서 무덤 주인공의 발치에 바닥을 40cm 정도 낮춘 순장 공간에 두 명이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사람들 안치했나? 진짜 야만적인 관습이다, 그죠? 이곳에서는 순장자의 치아 일부와 다리뼈, 그 다음에 금동재 가는 고리 한 점, 여성인가 봐요, 그죠? 아닌가? 그다음에 쇠도끼 두 점과 쇠낫 한 점이 출토됐다. 이거는 저승에서도 이 마님을 모시면서 그 노동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보면 순장 문화는 진짜 잔인합니다. 그죠? 순장 공간 곳곳에 목관의 부재인 꺽쇠가 다량 확인되고요. 순장자를 목관에 안치했다는 이야기. 그러네요. 그죠? 목관에 이렇게 안치를 해서 내려놔요. 그죠? 또한 무덤 공간은 아니지만 폴드 쌓은 봉토 안에도 석곽 두구와 옹관 한 구가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순장자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래서 최소한 5명이 순장됐을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 확인된 순장자들의 신분이 심상치 않다. 다른 고분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되는 순장자들은 대개 무덤 주인공과는 90도 정도 엇갈린 방향으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63호분의 순장자들은 무덤 주인공과 같은 방향, 남향으로 누워있다. 게다가 무덤 내 순장자들이 목관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니까 좀 신분이 높았다. 그죠? 신분이 좀 높고 가까운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겠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예. 이거는 지금 저기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신분이 만만치 않은 순장자들을 거느린 채 현현한 무덤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왕의 부인인가? 비화가야를 다스린 여성 지도자이거나 그 여성 왕, 왕비, 왕 여왕. 또 그의 필적한 신분의 여인 왕비라든지 뭐죠? 근데 아직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있다. 사실 이 고분에서 2m 정도 위에는 또 다른 고분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건 지금 독을 당한 것 같아요. 39호분. 그렇죠? 당초 국립 가야 문화재 연구소는 바로 이 39호분을 조사하다가 도굴의 흔적이 없는 63호분을 발견했다. 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아, 도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동이라든지 고무대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도굴 당했구나. 보니까 지금 부장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을 살펴보다가 63호분을 저거 발견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도굴되지 않았고요. 그죠? 신기하다. 그런데 이 창녕 등 가야 지역 고분들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무자비한 도굴로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순장 공간이 있네요. 39호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도굴의 흔적인 1980년대 유통된 빵봉지죠. 이런 게 아 진짜 너무 나쁘다. 죽은 사람들의 그거를 야 진짜 예의도 없는 도굴꾼들 같으시라고. 어쨌든 도굴범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63호분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게 삼립방이네. 그래서 어쨌든 부부의 연접분일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죠? 왜냐하면 2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의 연대차도 별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3호분을 먼저 조성하고 39호분을 덧붙였다면 선후관계는 분명하지만 50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의 동시대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63호분보다 39호분이 더 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남편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당연히, 그죠? 그게 추측이 되죠. 그리고 엄청 큰 그거니까, 규모니까. 와, 이거 봐. 대단하다.
이거는 60, 지금 63호분의 뚜껑을 덜어 올리는 건데, 진짜, 그죠? 그러니까 39호분이 도굴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더 화려한 그런 무장품들이, 그죠?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63호분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그죠? 추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유물이 얼만큼 비슷한지도 비교를 할수 있을 거,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뭐, 그죠? 연대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두 무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무덤이나 이런 거를 같은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 나쁜 놈들이지, 그죠? 근데 어쨌든, 근데 39호부에서 도굴꾼이 흘리고 간 유물 조각 중에서 삼엽 환두대도라는 게 지금 조각에 보인다면서 39호분의 주인공은 남성인 가능성이 짙다. 그죠? 대도의 하나의 그 뭐지? 조각이 지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추측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떤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제일 최선의 추측은 역시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이고요. 그죠? 나중에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 될것 같고, 그렇다면, 그리고 도대체 왜 신라 양식의 그런 것들이 나타났냐? 무슨 교류의 뭔 역사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침략이라든지 이런 거 역사인지, 아니면은 뭐 신라 사람 계통이 뭐 가야를 다스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도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부장품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도굴꾼이 지금 진짜 더그 얄미운 게, 그죠? 이런 게 지금 도굴꾼들이 이런 짓을 안 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제가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비와 가야의 한 63호분에 묻힌 굉장히 높은 신분의 여성일 걸로 추정되는 그러한 무덤이 발견됐고, 그것에 의미를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잘 이제 그 동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